내일이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불법폭력으로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놓고 뻔뻔하게도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는 소위 구국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가 구하고 싶은 나라가 과연 한국인지 일본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에 대해서 뜻다방 다당제라는 발언으로 정당정치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잡대기 정당, 탄핵정당에서 간판만 바꿔서 다시 표 달라고 구걸했던 자유한국당의 떴다방 역사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판가리 전문정당, 떴다방 원조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용케도 살아남았던 것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간판가리 전문정당의 맹줄이 위험해지니 타당을 싸잡아서 떴다방으로 몰고 다당제를 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또 대결 정치를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은 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떴다방 정치, 성자독식 대결 정치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1년 유예 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은 반드시 본회의 가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시설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장의 사익 추구를 합법화해 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한유총과 한국당은 한몸인 자유한유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민주당의 개혁 뒷걸음질 버릇이 다시 도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대화해야 할 상대는 자유한유총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개혁과제를 민주당이 제발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요소 제거, 그런 기회 전형 확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능 전형의 확대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 30%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2018년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미 2022학년도에 대해서는 수능 30%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금 바꾸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입니다. 또 수능 전형이 고비용 학원이 밀집된 수도권 등의 특정 지역, 고소득계층, 자사고 등 특권 학교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대입 불공정 논란에서 시작된 이 논의가 결국 대입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 전형 확대에는 수능 전형 비율이 낮은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확대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은 주요 대학이 외면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고런 기회 전형 비율입니다. 교육당국은 고교 학점제 추진으로 2028학년도에 대입 전형은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가 아닙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 생태계를 바꿔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고교 학점제는 천박한 모래 위에 심어진 말라 비틀어진 장미꽃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개혁,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마련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모두 발언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저를 찍지. 온라인 시간. 전 발언 안 했습니다.